오늘 밤 아버지를 아무리 하고 싶다. 위험해. 운전전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고 싶어요. 궁금해. 아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조심할게요. 네? 조심할게요. 아, 이거 자자. 그럼 같이 갈까? 예? 네. 좋아.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곧장 도망쳐야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 잠시만요. 같이 가요. 사작게 옷을 입혀드릴 수가 없었대. 옷이 몸에 닿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 든다고 소리 지르고 갈까지 휘두르셨대. 옷을 입히려던 궁녀 신하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 자그마치 100명이야. 세자께서 관을 짜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했다더군. 관을 짰다고? 누구 관을 짠 건가? 누구긴 누구겠어. 전하. 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래. 이 사실을 전하도 아시는가? 응. 상복을 입고 돌아다녔다 하니 지금쯤은 전하귀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네. 세자께서 문정전으로 향하신다! 여기야! 일로와! 옳지. 옳지? 1762년 창경궁 문정전에 온 것을 환영하네. 문정전. 오늘 밤 나경원이 작심을 하고 영조대왕에게 고변을 한다는구만. 무슨 고변이요? 아이, 뭐겠어. 세자에 관한 얘기겠지. 나경원은 오늘만을 기다렸을지 몰라. 이 노론에게 세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 아니, 세자를 밀어내려고 거짓 고변을 해요? 글쎄, 그게 꼭 거짓은 아닐 거야. 봐. 어디 있어? 나와! 눈앞은 흐리고 가슴은 답답하다. 세자는 왕손 운정군을 낳은 후궁 박씨를 죽였다. 입은 열려있으나 할 말을 다 잃었다. 칼을 써서 여러 하인들과 궁첩들을 죽였다. 난 너무나 덥다. 또 난 너무나 춥다. 여승을 궁 안으로 불러들여 주색을 일삼고 궁궐에 불을 내고 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내 손끝 떨리니 칼날은 빛이 난다. 선비 차림으로 변장하여 박간미행을 일삼았다. 북성으로 나가 요람하였다. 내 눈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 어째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느냐. 주상께 8개월 동안이나 진연하지 않았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날 좀 막아다오. 나는 점점 미쳐간다. 미쳐간다. 허락 없이 서로 역행하며 연모를 꾸몄다. 땅속에 집을 짓고 상첨을 꾸며 주상을 저주하였다. 내 눈을 감아도 계속 따라다닌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다. 내 귀를 막아도 계속 들리는 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날 좀 막아다오. 나는 점점 미쳐간다. 미쳐간다. 나는 점점 미쳐간다. 미쳐간다.
그만하지 못할까? 못난 놈. 지난밤 너의 발소리를 들었다. 칼라리스 치는 소리도 들었다. 내 익히 예상해온 일이다. 그래, 청계천에서부터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뻔뻔한 놈, 천륜을 어기고 아비를 죽이려 하다니. 허나 약해 빠져서 죽이지도 못하지. 그래, 날 죽이려고 상복까지 입었구나.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이야말로 제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입니다. 하! 참 그럴듯한 이유이구나. 죽어라.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조선 300년 종사는 보전될 것이다. 자결하라! 한나라의 세자를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저희를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뒤주를 가져오라. 뭐들 하느냐, 어서! 뒤주를 가져오라! 제자를 뒤지에 가두어라! 안되옵니다! 할머마마! 아우마마! 안되옵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들 하느냐! 어서! 가시죠! 와라! 내 발로 직접 들어가겠다! 아니래옵니다. 못을 쳐라! 뭐들 하는가? 못을 쳐라! 어서! 아버마마,
어서 나오소서. 물러가라. 당장 세 손을 데려가지 못할까? 해봐마마, 하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옷과 망치를 가져와. 아버마마, 어서 나오소서. 해봐마마, 제가 이렇게 비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저리 가거라. 무엇들 하느냐? 세 손까지 죽기 바라느냐? 아비를 살려주소서. 제가 아비 대신 나왔습니다. 밀건물을 하고 할부모님께 매일 진양을 올리고 할부모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평생 돌아가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할부모님. 살려주소서, 아버지. 내 아들은 병에 걸렸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길 바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모두 듣거라. 오늘 아비는 아들을 죽이는 대처분을 내렸다. 피눈물 나는 이 비통한 심정을 하늘과 땅이 알 것이다. 못난 놈. 아바마마.